세종대왕이 살았던 1400년대에도 치킨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튀기는 방식은 아니고 굽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 사료 속 조선시대 음식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조선시대 사대부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에도 등장하는 3-4인용 요리 전립두입니다. 군관이 쓰던 모자인 전립 모양의 특별한 그릇을 사용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맛 쓸 돋구는 미나리 등 싱싱한 야채를 테두리에 맞춰 썰고 여기에 예, 뭐 미나리도 되고 버섯류도 되고 대파도 되고 야채는 뭐 원하는 대로 올려 고기까지 하나하나 풍성하게 올립니다. 오목한 부분엔 소금 간에 삶은 물을 넣고 재료를 데쳐 먹을 따끈한 갈비 육수를 부으면 완성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닭다리살에 국간장, 마늘, 생강 등으로 밑간을 합니다. 밀가루를 살짝 묻혀 기름에 튀겨내면 노릇노릇한 닭 요리가 됩니다. 세종대왕의 어의 전순이가 쓴 음식책에 나온 기름에 지진 닭, 포개 조리법을 응용한 건데 수라상에도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개는 간장 맛이 강한 우리나라 최초의 치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간도 좀 더 하고 조리 과정의 방법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원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역사 속 음식들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